군복의 주름은 군인만 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군복의 주름은 군인만 안다. 그건 이제 막 아무리 열심히 다리고 나가고 뭐뭐 뭐 삼선 잡고 막 이래도 아, 결국엔 군인이다. 군인 이런 군이다. 거뭐 A급 입고 나가고 막 이래도 그냥 B급, 뭐 C급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면 그냥 군인이지. 군인이죠. 그냥 군인이지. 뭐 북한 군복을 입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군인이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정말 그 엄청나게 그 군인일 때는 군인이라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뭐라든지 그렇죠. 뭐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아무리 군인이 그 머리 가지고 아무리 뭘 바르고 꾸미고 해봐야 군인인 거를 자기 빼고는 다 알죠. 그렇습니다. 그 맞아요. 옛날에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막 나가기 전에 아껴놨던 A급 딱 맞아, 맞아. 꺼내가지고 정말 칼각 딱 맞아, 맞아. 가리고 막 불광, 물광 물광 막 뭐죠? 내고 막, 온갖 광다 내고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예쁘게 하고 딱 나가는데 밖에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야 아, 되겠죠? 맞아요. 네. 차에 관심이 없던 시기에는 차에 뭐 브랜드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막뭐 뒤가 있네 없네 트럭이네 뭐 승용차네 뭐 높네 뭐 이렇게 알다가 흰색 차, 브랜드 까만 맞아 색 차.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를 알게 되고 라인업을 알게 되고 아, 뭐 그렇죠. 배기량을 알게 되면서 보이는 게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기타도 마찬가지고. 뒤에 따라가면서 이게 마우라가 두 개가 뚫려 있는지 하나가 뚫려 있는지 같은 차여도 맞아요. 휠이 딴 건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모르다가 알게 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면허가 없을 때는 차를 타고 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들다가 그렇지. 면허를 따는 순간 조수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다 많아지는 다르죠. 거.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식의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누군가가 했던 표현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해상도를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 좋은 말인데? 그렇죠.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와 다채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딱 봐도. 성격이 비슷해서 그래. 이게 약간 재밌게 느껴지잖아. 저는 맞아. 재밌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 있죠, 이런 얘기를 있죠. 하면은. 나한테도 정보가 많은데 또 다른 정보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왜?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길거리 갈때 아무 생각도 안 들다가 제가 그걸 했어요. 그 나무 조경에 관련된 그 이제 하여튼 그 나무를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가로수에 대한 그런 그렇지.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다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맞아요. 이제 운동을 배우면은 그 운동에 대해서 아. 그 중계를 볼 때의 재미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한 그 디테일들이 달라지니까 저는 그게 그래. 세상의 해상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아, 한단 맞아요.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넓고 얕은 지식에 맞아요. 근데 넓고 얕은 지식이 진짜로 좀 재밌는 삶이 재밌어지는 원동력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는 말이요. 넓고 얕은 지식 중에 자기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한두 개 정도만 갖고 있다면은 나는 오.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갔을 때그 건물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가 이제 그런 정보를 조금 듣잖아요. 저 건물은 저래서 저렇게 생긴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주변에 다른 건물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관광이 시작되는 그, 거거든요. 난 그거 되게 재밌거든. 혼자 알아보는 것도 나도. 재밌는데,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해주는 투어도 그렇지. 저는 꼭 넣는 편이거든요. 저 좋아요. 재밌어. 얘기를 재밌어요. 들으면서 보면은. 역사라던가. 맞아요. 성격이야, 같이 여행 성격.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거 갖고도 나와갖고 먹는 것도 또 오줌 계속 얘기. 먹어, 또. 맞아. 아유. 일에 케미가 잘 맞을 수밖에 없어. 이런 놀러 그러니까. 다니는 케미가. 네, 여기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둘이는 이제 성향이 같고 저기 둘은 또 달라. 그래도 너네 먹어. 그치. 넷이서 가면 한 10인분 정도를 먹는데 그게 1144야. 그렇지. 그렇게 먹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뭐 그런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뭐 네. 해봤는데, 그래서 기타도 마찬가지다. 맞아요. 기타도 이제 좀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이밍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이밍을 보면 약간 정보가 보이잖아. 맞아요.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늘은 좀 특이하죠. 중간에 K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K는 바로 코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타에 대해서도 리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면 얻게 될수록 실제로 기타를 구입하러 갔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와 선택을 할수 있는 자기 확신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뭐 저도 리뷰어로서 지금 뭐
거의 15년째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뭐 진짜 리뷰어를 하기 전에 그리고 리뷰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5년 전 그때 가서 기타를 샀을 때고 지금 가서 기타를 사는 거하고의 텐션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아, 말이죠. 그럼요. 그때는 뭘 모르지. 그래서 그때는 뭐 로즈우드 마호가니 이런 거에 대한 구분도 별로 안 할 때였고 그냥 쳐보고 좋다고 하면은 좋다고 그치. 한 것 중에 나도 좋으면 사는 거고 이런 거였는데 좀 이뻐 보이면 어 맞아요 그런 거였는데 뭐 지금은 진짜 이렇게까지 기타 사는데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없지 우리는 다른 매장 가서 기타 사면 민폐야 다른 매장 가면 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못 가요 그게 좀 힘들어 그래서 중고 거래할 때도 그러잖아 중고 거래할 때도 중고 오! 오! 그러니까, 그렇죠 어따 대고 다 떼지랴 그렇다고 뭐 오! 이럴 수는 없잖아 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버즈비 TV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네임을 보고 모델명을 보고 스펙을 유추하는 경지까지 가신 분들이 이제 진짜 많다고 생각을 거예요? 해요 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정말 그럼요. 많고 목재를 완벽하게 그냥 떼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RCKC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 올마호가니 그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 스프루스 이번 시간에 이제 올코아까지 레스본이라는 브랜드가 과연 어떤 나무를 가장 잘 다루는가 어떤 그렇죠. 나무 맛집인가 오늘 코아 맛집이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운드가 좀 심플하고 다소 투박한 성향을 좀 갖고 그렇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코아는 이제 잘 쓰기에 따라서 그 악기 브랜드의 필살기가 되기도 하는 아주 뭐랄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강력한 음향목이기 때문에 네, 이거 한번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코아라서 조금 더 기대가 돼요. 네, 가격은 로즈우드 스프루스에 비해서 25,000원이 올라간 뭐 상승폭은 아주 적어요. 695,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 103cm, 무게 2.23kg, 두께는 117mm, 구프레티 뚤레는 75mm고요. 그랜드 오디터리움 컷어웨이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탑 코어인데 이거 더블탑에 대해서는 이따 다 설명하고 따로 설명드릴게요. 코어, 카본 파이버, 코어 이렇게 세 겹이에요. 치쿠파는 코어. 피니쉬는 글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반딱반딱하고요. 뒤쪽에는 약간 붉은 기운을 갖고 있는 코어의 결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멋진 디자인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오픈기어 크롬 헤드머신의 본넛이고요. 역시 너트 너비는 42. 요즘에 볼 수 있는 기타, 어쿠스틱 기타의 너트 너비 스펙 중에서는 가장 좁은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스케일 길이 650mm, 벨켓에 3밴드 EQ와 튜너 장착되어 있는 프리앰프에 들어가 있고요. 로즈우드 브릿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더블탑이라는 게 진짜로 굉장히 재미있는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는 기술인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세 겹이에요. 세 겹인데 왜 더블탑이냐? 코어는 두 겹. 코어 사이에 이제 뭔가 하나 이제 층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거 뭘 끼워놨느냐? 카본 파이버를 끼워놨습니다. 네. 카본 파이버 그래서 초방막 굉장히 얇게 얇은 엄청 얇게 켠 거죠. 얇게 켜서 중간에 카본 파이버를 또 그냥 맨 면으로 깐 게 아니고 격자에 카본 파이버 그물을 깐 거예요. 그물이네 네. 그물. 그렇죠. 카본 파이버 그물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스펙이라고 해요. 아예 그렇죠.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클래식 기타 제작에 있어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네네네. 볼륨과 울림이 증가되는 대신에 두께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얇게 켜가지고 이제 그 효과를 주면서 상판으로서의 떨림과 그리고 강도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잡는 이게 그러면은 라인업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카본 파이버 가 중간에 껴 있는 더블탑이 이제 E 라인에도 있고 3 라인에도 있고 5 라인에도 있는데 5 라인에는 더블탑 모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3 라인에는 다른 모델도 있고 더블탑 모델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블탑 모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는 기본 상판보다 좀 더 얇대요. 그러니까 원래 상판의 두께가 이건데 세 개를 합친 그 더한 게 그거보다도 더 얇다는 거야. 결국 카본 들어갔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울림과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올리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상판은 더 얇게 강도는 더 높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말은 쉬운데 쉽지 않겠죠 그런 가공 기술이 이런 것들이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 카본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찢어지거나 뭐 습도 관리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터지거나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좀 덜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한 기술은 아니고 이 120년의 유구한 역사에서 이제 후반에 한 20년 동안 바짝 땡긴 기술인 것 같아요. 21세기부터 이제 열심히 했다 하더라고. 열심히 했다. 어, 바짝 땡겼어. 그때부터. 예, 제일 중요한 건 사운드겠죠.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어, 지금까지 들어본 코어 중에서는 가장 좀 뭐랄까 심플한 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스본의 그 기존의 마호가니와 로즈우드 스프루스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고는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 더블탑이라고 해서 뭐 더 뭐 확 열리고 배음이 많고 코어의 매력을 막 자글자글하게 살리고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레스본이라는 기타 브랜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심플하고 깔끔하고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 투박한 네, 느낌이 약간 단단한 사운드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좀 흠형이 좀 이걸 표현을 했을 때는 상판이 좀 두꺼운 사운드 네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속재료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뭐 얄피만두, 굴림만두 막 이런 거 아니고 약간 왕만두. 껍질을 씹는 그 식감까지 같이 그렇지, 즐기는 그렇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어 소리는 있는데 심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치는 사람 이외에도 듣는 사람도 아마 좀 느껴질 거예요. 약간 뭔가 두껍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네. 자, 앰프 사운드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 비슷해요. 기조가 다 세 개가. 네. 근데 여태까지 쳤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잘 잡히네요. 이 요게 앰프로 넘어오면서 생톤에서 있었던 약간 그 두꺼운 소리, 약간 답답한 소리가 조금 해소가 되는 느낌이 네, 좀 있네요. 맞아요. 네. 네. 조금은 사운드의 레이어가 가장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네, 세대중에서. 네. 맞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엄매. 오, 이렇게 다 잡히네. 그러니까 42mm에 소리가 싹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열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올레이드 백스토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올레이드 백스토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앞전에 이제 마호가니나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왕만두 같은 느낌, 네. 약간 투박해서 그 뭐랄까 장터국밥 같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피가 좀 두껍긴 하지만 그 국물 안에 들어가서 약간 풀어진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개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두국 속 만두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만두국. 네, 저는 코아에 코아를 겹쳤잖아요. 코코아. 진하게 타먹는 코코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성이 진한 좀 느낌이죠. 코코 이 코아가 이렇게 화라락 열린 느낌이 아니고 가운데로 좀 뭉쳐있는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진하게 타먹는 코코아 이렇게 코코아. 드리겠습니다. 뭔가 코코아라고 하니까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은. 아, 그렇죠. 겨울 끝나가는데. 맞아요. 오늘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살짝 그러니까 끝물의 추위가 계속 있어요.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1,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67점. 똑같이 평균 67점 나왔습니다. 돌아돌아 돌아가실 똑같이. 네, 65, 64.5, 67. 딱 요 언저리네요. 60점대 중반. 네. 중반, 후반. 중반 정도. 네, 중반이네요, 지금은. 자, 이제 두 대 남았는데, 두 대는 여기서 4,000원 더 비쌉니다. 4,000원? 네, 4,000원. 네, 물론 특수 스펙들이기는 해요. 지금은 올코어였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SK입니다. 스프루스 탑의 코아. 코아.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SB예요. 스프루스 탑의 보코테. 보코타. 보코턴 뭐야. 네, 요거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개도 지금 뭐 아마도 이 레스본의 이런 좀 심플한 느낌의 사운드 기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디자인적으로 좀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저것들 바로 남은 두 시간도 특수 스펙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